우리 메이트리가 신중하게 뽑은 첫 번째 합격자님! 아, 메노브라 맞춰! 와! 부여의 바다! 오크라도! 와! 아, 영우 씨, 영우 씨, 최영우 씨, 영우 씨 축하합니다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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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. 일단 앞으로. 아, 이분들 왜 이렇게? 아, 왜 이렇게? 아, 왜? 왜? 최영우 원래 저리 앉아. 왜 가? 아니, 도대체 그만 남 빛냈으면 됐잖아요. 이제 어떻게 끝나시라고요. 아, 진짜. 일단 한 분 더 모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많은 분들이 원했던 그분이 과연 들어오실지. 자, 들어오세요. 아. 아, 아, 맞네. 아, 이쪽은 확실히 맞아요. 굿미스. 아, 이제 한 네 분이 좀 웃으시네요. 느낌 좋네. 솔직히. 됐어, 여기 앉았어. 내 말씀을 드리는 게 주인공이니까요. 자꾸 이렇게. 아, 저런 자리에 앉으세요. 아, 좀 빛나시라고요. 아, 진짜. 그런 분이. 직업병이라 그래. 네. 자, 우리 추가. 합격자 두 분입니다. 우리 네. 최영우 씨, 덤밀! 감사합니다. 네. 선택하게 된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. 궁금하다. 덤밀스님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요. 굉장히 다양한 곳에 뭐 속된 말로 말하자면 써먹을 수 있겠다. 진짜 속된 말이네요. 네, 그렇죠. 좀 심했죠. 네. 네. 비트박스도 하시고 하니까. 비트박스도 가능하고, 랩도 가능하고, 네. 그럼 노래까지 가능하니까. 음감이 너무 정확하셨어요. 비주얼도 좋고, 잘 어울리고. 상대 음감. 둘이 형제 같아, 진짜. 둘이 형제 같아, 진짜. 닮았어. 영어로 서로 신기해하는 거. 닮았어. 자, 그리고 영우 씨는요? 그 아카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디테일과 뭐 센스 이런 게 필요한데 뭐 이렇게 성대모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어떤 그 디테일이나 센스가 일단 보였고 바리톤으로서 굉장히 좋은 소리로 소리를 채워주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. 자, 용우 씨 이제 아카펠라에 합력이 됐습니다.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근데 정말 예, 이거 같네요. 아, 보로판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그런 피해 의식 이제 버리세요. 당당한 주인공입니다. 아, 예, 저기. 아, 네. 주인공입니다. 여러분들, 눈 가리지 마세요. 여러분, 주인공입니다. 웃어주세요. 예, 예. 예, 아, 이렇게 너무 합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예, 축하합니다. 네, 덤밀스도 한 말씀. 이게 설마 내가 혹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돼도 그래 경험으로 삼자 이랬는데 야 이렇게 또 정식 멤버가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웃긴 게 힙합실에서 알아주는 친구인데 아카펠라 멤버가 됐어요 지금.